자, 타원의 접선의 방식입니다. 자,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지는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자, 이거 원방정식하고 형태가 비슷해요. 원방정식은 원래는 형태가 이거거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 제곱, m 제곱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였거든. 이 r 제곱을 받고 나가서 우리 앞에서 배웠을 때 r로 배웠어요.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근데 이게 r 제곱, m 제곱, r 제곱인데 얘는 다르기 때문에 이게 원방식 이게 같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내보냈던 거야. 근데 얘는 다르기 때문에 a 제곱, b 제곱이야. 이해됩니까? 형태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내용은 뭐별 내용이 없고요. 조금 암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암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형태를 조금 더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일단, 그래서 공식부터 외웁시다. y는 mx. 이거 지금 내가 금방 머릿속으로, 아, 증명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조금 했는데요. 증명도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만, 아까도 해봤죠? 증명이 별로 어렵진 않아요. 어차피 판별식 써서 푸는 건데, 공식화 시켜서 정리하는 게 지금은 맞아요. 알겠니? 증명 필요하면 증명 따로 도와주겠지만 지금 우리가 배울 때는 빠르게 익혀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문제부터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 됐나요? 외워야 돼요. 똑같죠? 자, 우리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인데 지금 둘다 제곱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하면 돼요? xx, yy 쪼개면 됩니다. 별 내용 없죠? 세 번째 뭐겠어요? 외부에 있는 점한 점이죠. 맞지? 이해됩니까? 얘는 기울기를 잘안 써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기울기로 써버리면 기울기 공식이 뭐였어? 기울기 공식이 뭐였어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m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었는데 루트도 나오고 제곱을 계속 정리해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빠져있죠. 판별식은 식이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맞죠? 그래서 판별식은 쓰지 않고 쌤이 뭘로 쓴다? 아까 얘기했다 접점을 이용해서 푸는 걸로 푼다. 이해됩니까? 접점 이용해서 푸는 게 뭐였어요? 요 공식을 이용해서 푼다는 거죠. 당연히 아까 그래프 잠깐 그려서 보여줬지만 접점을 이용해서 풀면은 접점이 그 그래프 위에 지난다 해서 식 하나 만들고 이 직선 가지고 또한점 만들어서 두개 연립해서 푸는 거였어요. 약간 더 귀찮지만 그래도 요걸로 푸는 게더 낫다 이겁니다. 됐어요. 내용은 똑같으니까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문제에서 뭐돼 있냐? 기울기가 주어진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 돼 있어요. 됐나?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타원의 접선의 방식. 4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에 접하고, 자, 내가 이거를 쪼개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 접선의 방식 구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막 크게 쪼갤 이유는 없다, 맞지? 자, 일단 얘와 평행화돼요. 이거 기울기 얼마예요? 2죠, 이거. 맞니? 이해됩니까? 그러면 정리할게요. y는 뭐 돼요? 적어놓고 할까? 그래도. 1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이 남았지? 그럼 a제곱이 1이고 b제곱은 뭐야? 여기서 말하는 ab가 아니고 우리 흔히 얘기해서는 나오는 건데 a제곱은 1이고 b제곱은 얼만데요? 4죠. 기본 형태 따라서 그대로 따라갑시다. 그럼 y는 뭐 하면 돼요? mx죠. 공식 한번 적고 할까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다 끝난 거죠. 그러면 y는 2x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잘 봐. a제곱 얼마니? 1. m제곱 얼마야? 4. 그러면 4죠 이거. 더하기 얼마 돼요? 4. 루트 8 됩니까? 2x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죠. 이해되나? 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에 나왔네요. 됐어요? 어차피 플러스인 직선을 언급했기 때문에 우리는 플러스만 봐주면 되고 얘는 얼마고? 2고 얘는 얼마다? 2루트 2다. 얘 제곱하면 8이고 얘 제곱하면 4니까 두개 더하면 얼마다? 10이다. 별 내용 없죠? 이해됩니까? 별 내용 없어요. 공식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화시켜서 푸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알겠어요? 타원 위에 한 점이에요. 자, 점이 주어진 거죠. 맞지? 타원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잖아. 맞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얘를 쪼개서 푸는 게 맞아요. 그러면 x1x 더하기 ay1y는 9죠. 맞지?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타원 위에 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여기 대입하면 성립해야 하네요. 성립하죠? 그럼 A 값 바로 튀어나온다. 자, 여기 1 집어넣으면 이거 1 되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되나? 여기 2 집어넣으면 4A 되나? 그럼 여기 1이면 이거 8 돼야 되고, 4A가 8이니까 A 얼마 돼야 돼요?
2. 그럼 요거 A가 2인 것도 그냥 끝났죠? 맞나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요거 X1이고 이게 Y1이잖아. 맞지? 그럼 여기에도 이거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에도 이거 집어넣어야 되죠? 맞나요? 접점이니까. 접점의 좌표를 X1, Y1으로 하니까. 그러면 직선의 방식 끝났네요. 뭐 되면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4Y는 얼마? 9. 끝났다고요. 얘가 이걸 지난대요. A값 구하라 했네. 아까 A 얼마였노? 2였나? 그 다음에 이거 대입하래요. 여기 X에 B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되나? 마이너스 B 플러스 12가 는 9래요. 그럼 B 얼마 돼? 3 돼야 됩니까? 답은 얼마예요? 5. 간단합니다. 되겠어요? 간단한 거예요. 너무 헷갈리지 마세요. 공식이 안 되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 이거 내가 하지만 좀 이따가 미분 이용해서도 한번 풀어보긴 할 건데 미분 이용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다고요. 알겠지? 1,6. 이거는 지금 뭐야? 타원이 이렇게 생겼어. 지금 얘는 8로 나눠야 되나? 그럼 2분의 x제곱 더하기 8분의 y제곱은 얼만데? 1이가? 맞지?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지? 맞지? 1,6이라는 점이 어디 있고 접선 이렇게 그었다 이거죠 지금? 아 이제 미안. 1,6이라는 잘못했네. 타원 1에 있으면 1,6이라는 점이 있고 접선 이렇게 그었다는 거죠? 맞지? 뭐 당연히 두 개 나오겠지만 지금 이해됩니까? 네. 그때 요게 1,6이라는 거야. 자 이제부터 그림 안 그리는데 그냥 한 번만 더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접점을 이용해서 내가 풀자 했잖아. 맞아요. 요게 접점이지. 됐나? 첫 번째. 접점을 이용해서 풀면 식은 이렇게 됩니다. 2분의 x1, x. 맞나? 맞아요. 8분의 y1, y는 1이죠.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면 돼요? 요거, 요걸로 갑시다. 요걸로. 그냥 분수 만들기 귀찮아서. 자, 4x1, x 더하기 y1, y는 얼마다? 8이다. 근데 이 직선이 얘란 말이야, 지금 이 직선이. 네. 이 접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 맞지? 근데 얘가 하필 뭘도 지나고 있다? 1,6. 그럼 요게 1이고 요거 6. 맞나요? 네.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 지금 변수고 이건 상수입니다. 이거는 안 바뀌는 숫자야, 맞지? 1, 6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4x1 더하기 6y1은 8입니까? 자 일단 요런 놈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판별식이 아니고 x1, y1 이 점은 이 곡선 위의 점이라고요. 그러니까 대입에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4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얼마 나온다? 8 나온다는 거예요. 맞니? 이거 두 개 연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귀찮을 수는 있다 했지만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실제로. 자 이거부터 정리하자. 요거 양변에 4로 나누면 얼마 돼요? x1 4로 나누면 2분의 3이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3y1이가 요거 4로 나누면 얼마 돼요? 얼마? 2. 이거요 2식 2식이잖아 지금. 얘를 여기 대입하면 되죠? 맞지? 자 정리만 할게요. 4에 뭐 마이너스 2분의 3y1 더하기 2 전체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얼마다? 8이다. 이거 갖다 정리하면 되죠? 자 빠르게 합시다. 얼마? 4분의 9y제곱 마이너스 6y1이가 플러스 4 더하기 y1의 제곱은 8이가 자 정리한다. 요거 정리하면 9y제곱이지 붙으면 10y제곱이죠 되고 있나?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4y1이죠 플러스 16 그러면 이거 그냥 8제곱 되나? 됐나요? 이제 뭐 하자? 인수분 해야 돼. 약분하고 합시다. 5y1 제곱 마이너스 12y1 플러스 4는 0이가 맞나요? 5y1 y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하면 되나? 그러면 y1 자체가 얼마 돼야 돼? 5분의 2 또는 y1 자체는 2. 왜냐하면 접선은 몇 개 나올 거니까요. 두 개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좌표는 언급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y1이 5분의 2면 자 이거 여기 집어넣자 이 말이야. 됐나? 잘 생각해. 5분의 1을 여기 집어넣었어요. 5분의 2야 2 약분되죠. 마이너스 5분의 3이가. 근데 여기는 5분의 10이잖아. 그럼 5분의 7 나옵니까? 빠르나? 계산대가 이렇게 지금 넘어가도 되죠? 맞지? 자 얘는요.
X1 얼마 돼요? 여기 2 집어넣나? 그럼 이거 마이너스 1 나옵니까? 따라서 요 조합 한 세트랑 요 조합 한 세트로 직선 두 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 직선 만듭시다. 요 조합으로 직선 만들면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어디 갔노?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 직선이잖아, 지금. 자, 여기 요거 집어넣었어요. 그럼 얼마 돼요? 일단은 적을게요. 5분의 얼마? 2, 5분의 2 집어, 아니지. 5분의 7이죠. 요 5분의 7이잖아. 5분의 7 집어넣으면 5분의 28x가 맞나요? 얘 5분의 2입니까? 그럼 5분의 2 y는 8이가 맞아요? 자, 양변에 5 곱하면 2로 나누고 할까? 이거 14가 이거 1이고 이거 4입니까? 양변에 5 곱하면 얼마 돼요? 이거 얼마 돼? y 되나? 는 양변에 여기 5 곱했어. 그러면 14 되지. 넘어가면 마이너스 14x가 맞아요? 여기 5 곱하면 얼마 돼요? 20. 이해되나? 직선 하나 나와 안 나와? 직선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1하고 20을 넣은 겁니다. 요거 하나 나왔어요. 두 번째 요건 바로 할 수 있겠다. 맞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안 돼요? 마이너스 4x 넘어가면 자 2y는 4x 플러스 8이가 그럼 y는 얼마 돼야 돼요? 2x 플러스 4 됩니까? 정리 되겠어요? 어렵나? 괜찮죠 이것도?